안녕하세요. 전미아입니다. 또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흙이 묻어갖고 잘 모르겠죠. 에? 화산 야초가 또 한 점을 해왔는데요. 이거는 완전히 호랑이네요. 진짜 멋있죠. 예. 이거는 파도 없고 깨끗이 진짜 좋네요. 모욕을 또 심으면 엄청 또 좋은 호피가 탄생할 것 같아요. 사이즈도 크고 좋고 딱 알맞네요. 이렇게 큰 호피를 저보고 들으라네요. 진짜 너무 좋죠. 근데 무거워갖고 제가 혼자 못 들 것 같아요.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호피 많이 구경하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호피밭에 호피 찾으러 왔다마요. 냉이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. 냉이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왔지요. 이렇게 이제 또 냉이 또 한 점 뭐 해갖고 구피는 몰라고 이렇게 또 캔답니다. 한꺼번에 해물로만 캤으니까 또 이제 호피 있는 거 보러 갈게요. 아주 이쁘죠. 이수 호피가 이렇게 색깔이나 그런 거는 더 이쁘게 잘 나온답니다. 또 화산 약초가 한 점 해갔네요. 이 돌도 전박이 무늬가 나왔고 색깔이 이쁘죠. 완전히 호랑이 무늬네요. 색깔이 이쁘니까 이런 돌도 한 번씩 봐주세요. 호피가 또 이것도 이런대로 멋있네요. 멋있는 호피 구경 많이 했죠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 멋있는 호피를 또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진짜 잘생기고 이쁩니다. 너무 잘 나왔죠. 아 진짜 죽여주네요. 죽여줘. 아 멋있어. 진짜 멋있죠. 이런 호피를 보고 호피다 해야 된디. 진짜 좋네요. 이것도 우리 슬라맛이 또 한 점 했답니다.
뒤에, 옆에, 또 이쪽 옆에. 다 멋있네요, 다 멋있어. 진짜 너무 잘생겼네요. 뼈가 때가 많이 끼갖고 커피가 아닌 것 같으죠. 그래도 깨끗이 모여보면 또 빛깔이 이쁜 빛깔이 또 나온답니다. 이게 그런 데를 봐주세요. 여기 또 한점 봤답니다. 이렇게 파면은 가끔 가다가 한 점씩 이렇게 나온답니다. 때가 끼었고 호피가 안 좋게 보이죠. 대충 또 모욕을 시켜놓을게. 이렇게 또 이쁜 빛깔이 나오죠. 호피는 다 이쁘게 보여요. 다른 돌도 이쁘지만은 특히 호피는 더 멋있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죠. 이번에도 또 한 점 미색을 팠답니다. 이렇게 머리땅을 파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안 나오고 가끔 가다 이렇게 한 점쯤 나온답니다. 이 호피는 미색입니다. 아이고, 뭐라. 진짜, 와, 찬란하네요. 완전 황금덩어리, 황금덩어리. 진짜 보기 좋네요. 멋있는 호피 많이 많이 구경하시고, 좋아요. 꾹꾹 눌러주세요.